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주관론,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 그냥 뭐 엄청나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호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예전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그 생활의 달인에서 양복의 다리를 봤는데, 목에 감고 있는 줄자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만 치수를 재는데, 정확도의 오차가 없더란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필자가 생각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분께 생년월일시 없이 사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치수를 정확하게 딱 재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서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복을 하려면 목도 재야 되고 뭐 어깨 뭐다 재는데, 그냥 적어서 보니까 실제 재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했는데, 그보다 더 대단하게 느끼신 건 생년월일시 안 보고 그 사람 사주를 알수 있다는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른바야 뭐, 음양, 오행, 간지, 십신 정도는 알수 있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온 모습을 보면 대운의 흐름도 이럴 것이다. 물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상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더알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시 정보 없이 사주를 볼수 있다는 말을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맞출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사주를 구성하는 성분과 그 성분들 중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한지를 알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의 경우 어떤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듣고 그 사람의 사주를 봐준 후에 생년월일시를 넣어 실제 사주를 뽑아보면 결과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간지적인 이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게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누구의 사주를,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아, 쟤는 무조건 이런 일주일 거야, 이러는데 그게 맞는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저보다 더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간지적으로 관찰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 사람의 사주에 본복이 있는지 없는지, 또이 사람이 처복이, 저 사람은 남편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만 보고도 캐치할 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하면 맞다는 거죠. 사주를 안 보더라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는 뭔 복이 있다, 뭔 복이 있다를 사실은 어떻게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없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십신을 대조해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딸을 가진 아빠들을 보면 딸한테 무조건 잘해주라. 무조건 잘해주라. 그렇게 해야 딸이 남편으로부터 대접받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제대로 대접받은 딸이 남편한테도 제대로 대접받고요. 아버지한테 제대로 대접 못 받은 딸은 남편한테 제대로 대접받는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상생상극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람의 삶은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점이 미래의 어떤 요소로 연결되는지만 알면 미래를 설계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주명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대인관계의 논리 덕분이다. 이 논리를 잘 적용하면 나는 좀못 살았지만 자식들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자식의 사주에 없는 부분을 부모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가 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애 패고 이러면 딸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남편한테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는데 돈은 모자라지만 술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애들을 때리지도 않고 잘해주면 딸 마음속의 남자는 남편은 이래야 돼 하기 때문에 이런 남자 안 만나고 그래도 이걸, 아빠는 이렇지, 사실은 이래 해야 되는데 안한 거지만, 실제로 안 하는 이런 남자를 만난다. 실제로.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근데 실제로 뭐, 아버지를 재라고 하고, 남편을 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배우신 상생상극을 대응해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이 생겨요. 이런 부분.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엄마를 보통 인성이라고 하는데, 엄마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딸한테 배우자는 관이고, 아들한테 배우자는 재잖아요. 그 흐름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진 부분이나 자식이 못 가진 부분을 대인적으로 강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이 아니죠.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세요.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자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부모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노력은 자신들은 매일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대충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는 죽어라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경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연월의 역할, 연월이 부모 자리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사주에서는 연월은 환경이다고요. 환경적인 역할을 하면, 여기서 부모가 가진 게막 재산이 많거나, 관이 튼튼하거나, 그래서 그 관이나 재를 주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그거 외에도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요런 부분까지도 부모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자식이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부모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자식한테 안 보여주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은 그런 결핍을 가지지 않고 좋은 부분만 차지하고 갈수 있다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도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노력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저한테, 아,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오시죠. 아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데, 자식을 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십니까? 자식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애 사주 나름이죠, 그거는. 애 사주 나름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은 일을 계속해야 돼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일을 계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자식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식이 개판치고 있으면, 엄마가 일안 해도 개판치는 거예요. 걔는. 근데,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자식 꾸미니까, 내가 챙겨주면 더잘될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안 챙겨줘서 못하는구나 싶어서,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얘가 제대로 잘안 해요. 이제 엄마가 케어하기 시작하면. 근데,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엄마 고생한다고 지는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딸, 엄마, 자식의 법칙이에요. 아버지, 딸, 엄마, 자식의 법칙. 고생하는 엄마 밑에 불효자 없고, 그죠? 사고치는 아빠, 딸, 남편이 잘 되는 케이스, 좋은 남편을 얻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좀 이상한데, 표현이. 요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생해야 좋은 것이고, 물론 자식 사주를 봐야 돼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하다면, 사주의 90%. 자식들 사주의 90%는 고생하는 엄마가 있으면 잘 돼요. 기본적으로. 잘 되고, 또 딸의 95% 이상, 거의 100%는 아빠가 잘해줘야지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생년월일 없어도 볼수 있는 거죠, 사주로. 그래서, 보고, 아버지가 개판치고 있다. 딸한테도 막 한다. 그러면 시집도 잘갈 가능성 없네. 엄마가 정말 고생하면서, 성심성의껏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도 잘 되겠네. 예, 요두 부분. 그렇습니다. 요두 부분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생년월일 없이도 읽을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간지적인 관찰을 계속 하시고, 이런 상생상극의 관찰을 계속 하시면은, 굳이 사주를 안 보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누군가의 생년월일을 항상 아는 거 아니고요. 관상을 아주 잘 봐서 아는 거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략의 보는 눈은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노력해보시면, 뭐, 사주가 이렇게 쉬운 거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